암컷, 수컷, 거북이 암수구별법 몰랐던 당신, 이 영상으로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많이 헷갈리셨죠? 오늘은 이 귀여운 거북이들의 암수구별법을 알려드립니다. 거북이들은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암컷이 훨씬 듬직한 체형을 하고 있죠. 1년 정도 키웠을 때부터 조금씩 차이 나더니 2년이 되자 확연하게 크기가 차이 나더라고요. 복갑, 즉 배딱지를 보면 수컷은 얄쌍하지만 암컷은 널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꼬리를 보고 구분하는 것인데요. 암컷은 꼬리가 짧고 송배설광이 모양이며 몸통 쪽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로 수컷은 꼬리가 암컷에 비해 길고 송배설광이 모양이며 꼬리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짝짓기를 위해 이런 생김새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시는 이렇습니다. 암컷 등에 올라타서 교미를 하죠. 준비가 안 된 암컷이네요. 이 거북이는 커서 이렇게 됩니다. 2년 자란 겁니다. 커먼 머스크 터틀은 원래 페닌슐라 쿠터나 자라처럼 빨리 자라는 거북이가 아닌데 자라처럼 빠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특하기도 하고 기겁하기도 하고. 얘들아, 번식 화이팅!